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래핑맨입니다. 세븐나이츠입니다. 자, 오늘은 일단 이번 편에서는 이거부터 좀 소개를 하고 갈게요. 길드가 원래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. 아무도 없지만 래핑맨 유튜브라는 길드입니다. 아, 길드1이 있어요. 길드전도 하고 그러는데, 자, 그래서 이미 뭐 레벨이 높고 그러신 분들은 여기 오면은 뭐 도움이 안 될 거고, 같이 좀 키워 나가실 분들이 있으시면은 가입을 해주시면 제가 다 선착순으로 봤고요. 탈퇴 조건은 그거야. 게임을 안 하는 거. 일주일 동안 접속이 안 되면 탈퇴. 뭐 간단합니다. 그거밖에 없어요. 뭐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거는 어떻게 알겠어. 그냥 그래서 그거 빼고는 없고. 그래서 아무나 다 봤습니다. 뭐 레벨 제한 뭐 그런 거 없어요. 그래서 가입을 해주셔야 나도 길드전 이런 거 해보고 싶거든. 뭐 이런 것도 있더라. 길드 성 이거 건설 5만원이 필요해. 필요 길드 레벨 자,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래핑맨 유튜브 입니다 레벨 1이고요 좋았어. 많은 여러분들 와주세요. 기대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해야죠. 무한의 탑 79층 차례거든요. 도전 횟수가 0인데 이제는 어렵더라. 친구 도움 같은 게 있어야 되더라고. 그래도 아직 클리어는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. 가봅시다. 자, 지금 이 구성이 뭐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다른 더 강한 캐릭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보자. 친구가 중요해. 구사왕, 나이트크로우, 태오. 이것도 괜찮나? 똑같은 애 두 명 있어도? 안 되겠다. 각성 영웅, 일발 필중 루리. 아니, 이걸 한번 데려가 볼까? 솔로 대장님, 주피. 좋았어. 믿어볼게요. 장비가 문제였어. 장비를 어떻게 해줘야지? 태호가 장비가 별론데. 속공, 빛나는 죽음의 장검. 이거 괜찮나? 얘 말고. 아, 녹스 있잖아. 녹스 어차피 뭐 팔 건 아니니까 장비를 좀 입혀주자. 아, 지금 일단 싼 거 삼성 뭐 그런 걸로 일단 입고 있어. 얼음의 창 이랑 최대 생명력 얼음 갑옷. 자, 일단 그냥 입고 있어. 다음에 더 좋은 걸 바꿔줄게. 또 누구 있지? 아, 풍연. 뭐야, 4성짜리잖아. 소교 카일. 밍밍이도 뭐야, 무기는 되게 좋은데? 델론즈도 뭐 버릴 수 없죠. 델론즈 단검, 치명타, 약점공격. 약점공격이 낫겠지? 자, 또 안 좋은 거 줬다고 그러지 말고 다음에 좋은 걸로 줄게. 이렇게만 해도 지금 3개 썼구나. 자, 이렇게 해서 시작해봅시다. 자, 일단 버프턴 이런 걸 다 없애줘야지. 자, 시간 조작하고 100만 볼트. 100만 볼트 한번 해주고.
그래서 누가 좀 감정이 돼야. 그렇지. 그 다음에 흑익 만월참. 어, 애들이 되게 세다. 그 다음에 세인언니가 한 마리는 좀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. 어, 애들이 세. 자, 이크 한번 할까, 이크? 와우. 자, 친구 예약 걸어놔야지. 자, 근거리 사격. 근거리 연사. 어, 하나 자, 아, 또 살아났어? 자, 다시 한번 시간 조작. 자, 그리고 다시 좀 감점도 또 시켜줘. 그래야지 싸우기가 편해. 애들이 금방 안 죽으니까. 한 마리는 잡아주세요. 이제 하나 죽었나? 둘 잡았다, 둘. 자, 이거 하고 세인 언니가 또 한 마리 또 잡고. 아직 100층도 안 되는데 내가 내 힘으로 깰 수 있어야지. 좋았어, 감전. 아, 침묵 상태야? 쟤 좀 없애라. 아우, 쟤 귀찮다. 어, 감전 좋다. 감전 좋아. 오, 쟤 또 살아나는 거였어? 아, 귀찮네. 어, 침묵 상태야? 다 침묵 상태야? 애들이 말이 없어졌어. 오야. 야, 쟤 빨리 없애.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애가 끝까지 버티네. 이제 완전히 죽은 거지, 어. 자, 일단은 100만 볼트. 아, 뭐 마비 됐어. 자, 버프 턴 감소해주고. 리가 죽게 생겼네, 리가. 와, 이거 한데도 한참 걸린다. 다시 살아나잖아. 어, 죽었다. 친구 와야지, 친구. 각성 스킬 언제 쓰게 되나? 어, 역시. 어, 각성 스킬. 아, 나도 빨리 각성을 하고 싶은데. 아, 석화됐잖아.
저런 걸 풀어주는 친구가 있어야 되겠구나. 자, 둘 남았는데. 아, 제가 처음 죽은 거였어? 아, 그래서 세 입만 지금 남아있는 거구나. 어, 다행이다, 다행이야. 풀렸어. 니야. 좋았어, 이제 끝이다. 야, 오래 걸린다. 이제 좀 더 강해져야지. 70층, 한 90층 넘어가면 아예 어렵겠는데? 자, 와, 10분. 10분 걸렸네, 10분. 6분 35초. 아까 전에 얘기하면서. 전투는 6분 35초. 짠. 반격 확률. 어, 이거 좋죠? 필요한 애들이 있어. 자, 황금의 방 좀 돌아가지고. 80층. 애들을 좀 약하게 해놔야겠어요. 돈도 좀 벌고. 자, 좋습니다. 이번 편에서는 무한의 탑 79층 클리어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길드 래핑맨 유튜브 길드에 많이 신청을 해주세요. 같이 한번 해봅시다. 자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.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